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공통점이 키가 나보다 크다는 거야. 네, 그죠? 네, 잘생겼고요. 네. 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하닉스 다니는 이환영입니다. SK 하닉스 다니는 이환 영입니다. 이환영 씨. 네, 반갑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뭐 이게 눈도 그렇고 모델 같아. 그리고 외국 사람 좀 냄새가 좀 나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조금씩. 아, 조금씩 들어요? 잘생기셨고. 올해 32살. 미혼, 기혼? 기혼입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네, 아. 잘생기거나 여자는 이쁘거나 그러면 빨리 결혼하더라고. 이상하게. 네. 언제 결혼했어요? 올해가 3년 차입니다. 3년 차? 네. 그러면 29에? 네. 슬하의 자제분은? 없습니다. 아직 네. 언제쯤 나실 거예요? 오래 가져야죠. 올해 가실 거예요, 이제? 네. 목표를 세워놨어요? 네. 그뭐 쉽게 만들어 봐요. 그렇게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까? 네. 아들을 원하세요, 딸을 원하세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아, 두 분을 두 네. 자제분 두 명을 원하는군요. 네. 첫째는 딸, 둘째가 아들. 네. 오, 그 100시점짜리인데 쉬운 거 아닌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모임입니까? 저희 SK 하이닉스 저희 또래 모임입니다. 무슨 모래요? 또래 모임이요. 또래? 천우회. 그러면 나이가 똑같은. 네. SK 하이닉스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오,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모임 이름이? 천우회입니다. 천우회. 네. 천우회구나. 네. 저번에도 모임 갔지 않았나? 글쎄요. 네, 그때는 안 나오셨었던 것 같아. 네. 자, 두분 노래 들어봤어요? 더 잘할 자신 있어요? 아우, 두 번째 부분 너무 잘하시던데요. 두 번째 부른 놈이야? 네, 아, 부른 분이. 아, 부른 분. 네, 네. 너무 잘하시던데요. 두 번째 부르면 좀 잘하셨어요, 그죠? 네. 더 잘하면 되죠, 뭐. 지금 이 갖고 나온 노래도 만만치 않아. 김동률의 감사. 오, 쉽지 않아요, 이 노래도. 만만치 않아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률의 감사. 저기 아군분 박수, 박수, 아군분. SK 하이닉스가 약해. 네. 뭐와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용하네. 네, 이제 조금 그 누워 있는 분은 누구세요, 대체?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나에게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 자, 아니 본인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네?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네. 아 이걸 처음 불러보는 노래라. 어, 아 왜 처음 부르는 노래를 했어요? 제일 잘 부르는 노래라지. 아, 그냥 부르고 싶었습니다. 네. 아, 어저께 했어요? 아 맨날 처음 부른대요? 어저께 했어요? 자 점수 보고 갑시다. 점수 보고 갑시다. 네. 자 몇 점이에요? 몇 점? 노래는 잘하시는 분인데 원체 처음 부르시는 노래 하셨구나. 안타까워요. 긴장하셔서 많이 떠시는 모습입니다. 84, 85. 네. 네. 84, 85. 101점은 누구야 대체? 아이 좀 정성껏 한번 점수를 줘봐요. 네. 아, 네. 들어가시고 자 순위를 정할 시간이 왔어요. 순위 정하세요. 88점도 누구야? 홀에서 주시는 분들 대체 누구야? 어? 자, 같은 표 빼고, 네, 같은 표 빼고, 네. 자, 홀분 점수 빼버려. 에이, 이게 정신없어, 네. 자, 그러면 84점이냐, 85점이냐, 요것 때문에 등수가 지금 2등이냐, 3등이냐. 아, 이게 갈림길에 노래 있어요. 네, 하여튼 제가 정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